여기 쭉 말았어 말았어 그냥. 아직 아직 안 들었다. 아직 안 들어. 나나나나나나나나 등신자. 오케이 동기. 오케이 떴어. 자 여러분들 아 쯔. 하나 둘 셋 야! 야! 자 둘 셋 파!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자, 자 오랜만에 단체 브이 라이브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뭐하고 나왔죠 여러분들? 저희 콘서트 준비 연습 열심히 하고 네. 열심히 했어요? 아 저희 아침 8시부터 지금까지 춤 췄잖아요. 아 진짜요? 아니요. 어 눈물이 나오네. 아 진짜 진짜 눈물 나와. 진짜요? 아니요. 메인으로 춤추고 왔어요? 아니요? 그러면 콘서트 볼 준비 됐어요? 자, 이제 겸사겸사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곧 콘서트지 않습니까? 온라인 콘서트. 그렇죠, 그렇죠. 네, 콘서트 준비를 또 하고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들께 다들 콘서트 기다린다, 요.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제가 제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아, 언제 하라고? 지금 연습만 며칠째 하고 지금. 연습해요. 좀 꽤 오래 했어요, 지금. 어떻게, 남준씨, 저희 콘서트 스포 하나만 짧게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저는 이제 스포를 하게 되면 이제 큐시트를 다 불러버릴 수가 있어요. 아, 오케이. 재욱씨, 그럼 스포 짧게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스포요. 네. 스포요. 퍼미션 투 댄스요. 아 저도 그 얘기 안 하는데. 아 스포 퍼미션 투 댄스인데 퍼미션 투 댄스를 안 하게 되는 게 이제 반전 아닐까 사실. 오. 과연 그런가? 아 이번 퀴즈트에 퍼미션 투 댄스가 없다. 아 왜 노래인데 제목이 예를 들면 I Love You인데 I Love You가 가사에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아 그럼요. 네. 여러분 그런 느낌인가요? 여기서 댓글 하나 읽고 가겠습니다. 네. 윤기 베레모 찰떡이다 브로. 뭐야 이거? 이거 방금 음성 도네이션 아니야? 아니 발음이 베레모 찰떡이다 브로. 윤기 메리 미? 윤기 형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 지금 거의 화단에 갓 데뷔한 이제 신 화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 오늘 아침 휴가 왔다 가지고. 어 뽀송뽀송하네요 형. 거의 지금 깐계란이에요 깐계란. 네. 아 지금 진짜 약간 마스크 쫙 벗어 던지고 쫙 이제 뭘 좀 먹고 싶은데 아 좀 안타깝습니다. 왜요 재영 씨 수영이 많이 잡았어요? 예. 아 저도 보니까 오늘 수영 많이 잘하가지고 운동을 해야 돼. 제거한 거 아니에요? 제거를 했는데 근데 이게 그 얇은 털들이 이렇게 조금씩 나요. 뽑으면 되는데 이렇게. 그거 오늘 쪽집게로 한 20개 뽑고 왔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할로윈 기념해서 그냥 수영 기세요. 그렇죠. 할로윈 분장. 나도 수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할로윈 기념에 여기. 뭐 아니 할로윈이라 벌써 아, 믿어짐? 아 그러네 할로윈이네. 아. 여러분 할로윈 때 어떤 분장 하실 거예요? 네,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저 오징어 게임이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저 이제 BTS RM 분장 하라고. 아. 그걸 일단 마스크 벗습니다. 와 RM 코스프레다. 와. 안녕하세요. 둘 셋 턱 턱. 안녕하세요 RM입니다. 목소리도 RM이야. 랩몬스터 랩몬스터. 바로 신기해. 바로 언제 랩몬스터. 바로 한강진역으로 가겠습니다. 남준 씨 요새도 그 지나가다 랩몬스터다 이런 얘기 많이 듣나요? 사실 이제 아직도 이제 체감상 두 명 중에 한 명은 랩몬 아니면 랩몬스터라고 하십니다. 아 저도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 어떤 분들이 오 쫀 쫀 이러면서 아 진짜 그 정도 찐팬인데 형 아, 진짜 바로 사진 찍어드려야 돼요. 오 쫀 이러면서 그거 진짜 리얼 형팬이네. 자 여기 댓글 하나 읽겠습니다. Where is Jimin? Where is Jimin? 지금 여기 있잖아요. 오늘도 보여줘라. 네. 지민 씨 얼굴이 전혀 안 보이네. 그러게요. 지민 씨 사과하세요 빨리. 죄송합니다. 사과할 것까지 있어요? 나 오늘 좀 초췌하더라 지민이. 왜요? 저 오늘 마스크를 벗는데 여기 없는데 초췌했어요. 아까 네가 잠깐 수영복 입었을 때. 네, 우리 아까 10시부터 연습했잖아. 죄송해요. 저희가 이게 저희 실체고요. 저희가 연습할 때 사실 이런 거 연습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연습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어 의심치 말아주세요. 정신. 네. 오늘 한 말도 안 하셨어요. 어,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아 그래? 네. 뭔가 말씀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지? 할로윈 때 뭐 하실 거예요? 할로윈 때요? 네. 할로윈이야? 일단 콘서트부터 생각을 하죠. 그렇죠. 아 오케이. 할로윈이 언제인데? 할로윈이 10월 31일. 자 여러분 그때 스케줄이 있을 맞나? 가능성 굉장히 있습니다. 네, 있어요. 있고 할로윈 특집 뭔가 촬영 같은 거 있어요. 있어요. 제가 뭐야? 무슨 스케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스포 아니야? 스케줄 진짜 제가? 내가 볼 때 미정 이렇게 적혀있을걸요? 아니 미정씨? 아니 적혀있는데 그거 얘기할 수 없는 건데. 어 아니요 10월 31일은 많이 있어요. 네. 아 왜? 확인해? 저희 브리핑이 있고요. 아 맞네. 브리핑이 있고요. 아 진짜 너무 회사에서 하는 브리핑이 있고요.
와, 굉장히 좋은데. 야, 이거 다음엔 좀 얘기하기 좀 어려워. 브리핑이 많네요. 와, 아무튼. 아, 아무튼. 근데 콘서트도 진짜 빨리 온 것 같아요. 우리 콘서트 얘기하다고 킨 거 나와서. 맞아, 맞아. 아, 난 제일 기대되는 게 일단은 뭐 온라인 콘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또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니까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또 기대가 되게. 아, 정말 저는 텅빈 주경기장이 진짜 너무 기대가 돼요. 저희 사실 이번에 마음이 너무 설레요. 지금 어떡하시나? 이게 저희가 사실 주경기장을 빌린 이유가 원래는 오프콘을 계획하고 아니, 원래는 빌린 거였는데 원래 계실 줄 알았다고. 무대에 섰을 때 그래도 11월부터 뭔가 이제 위드 코로나 하게 되면 아, 공연할 오프공연을 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좀 크니까요. 맞아, 맞아. 되겠죠? 기대를 아, 하는 분입니다. 되겠죠? 아, 사실 원래 우리가 좀 이게 오프를 하려고 좀 많이 잡아놨었는데 불가능하고 이게 저희가 이 많은 분들 모르시겠지만 콘서트 이제 하려면 이제 경기장을 빌려야 되는데 대관이 한 네 다섯 달 정도 최소고 제가 알기로 6개월 전에는 얘기를 해야 그 전부터 이렇게 네. 진행을 해야 되는데 6개월 전 이게 이제 또 저희가 이게 정책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보니까 네, 저희 그렇죠. 오프콘을 사실 준비하고 뭐 사실 아이디 영상도 오프콘 하나 온라인 하나 이렇게 두 개 찍었어요.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두 개 찍었고요. 사실 저희가 주경기장 이제 여러 번 빌렸죠. 당연히 한 번만 빌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네 번은 빌렸어요. 그죠? 에이 맞아 네 번. 저 이번에 뭐 그래도 대관한 김에 뽕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어디 뽑으실 거예요? 정신 보여줘. 온라인 콘서트에서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걸 잡아줘. 아, 큐시트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상상 그 이상이. 그리고 제가 봐도. 아, 제가 이거 이 정도는 괜찮았겠지? 안 돼. 안 돼, 안 돼. 정신 귀속말로 잠주 씨한테 그 허락 받고 하세요. 자, 컨펌 받으세요. 이쪽을 막아야 돼. 이쪽을 막아야 돼. 아, 사실 살짝 위험하긴 한데. 얘기해야 돼. 안 돼, 안 돼. 아니, 얘기해. 아니, 제가 여태까지 본 우리 콘서트 하면 또 뭐가 있어요? 도중에 이제 우리가 옷갈아입을 시간과 헤어나갈 시간이 필요하니까 VCR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들 긴장 상태. 무슨 말하는지 무서워 지금. 아니 근데 아니 괜찮아 괜찮아. 퍼미션 투 토크 오케이. 내가 본 VCR 중에 제일 잘 나왔다. 살짝 미안했는데? 아니 이게 옛날 정국이 같으면은 아 저희 무슨 곡하고요? 무슨 곡하고요? 막 이랬어. 아 얘가 더 불안하게 만들어. 살짝 위험하게 만들어. 이번에 왜 하는 거야? 이번에 VCR 진짜 잘 찍었어. 아 이번에 VCR 멋있어요. 잘 나오겠어요? 그거 VCR 누가 권위 했습니까? 그 태영이가 권위 했죠? 그쵸? 네. 아 그래? 아 그래요? 태영이가 VCR 멋있게 좀 찍어주세요 하면서 아, VCR의 방향성을 태영이가 그 그치? 와, 디렉터야. 예, 이제 좀 회사 일정 하려고. 근데 그 와, 예. 어, 예, 왜요? 아니, 나 스토리보드 공개됐을지 않았나? 뭐. 아, 티저 나왔죠? 아, 티저. 아, 심지어 나왔잖아, 일부가. 어, 브이실 나왔는데? 티저, 티저. 일부가 진짜 티저. 반은 안 나왔어. 그니까, 반은 안 나왔어. 그게 또 이제 또 그 VCR 또 음악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랑 또 매치가 아주 잘 되는 거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콘서트는, 이번 콘서트만의 또 메리트가 좀 있잖아요. 아, 있죠, 있죠. 네, 공연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나? 있지. 기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 맞다. 아니 이게 이게 보면 큐시트가 화려한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큐시트를 보면 빡세요. 큐시트 거의 뭐 방탄소년단이죠. 아 큐시트가 방탄소년단이야 그냥. 뭐, 그럼 뭐 다른 뭐 투모로우바이 투게더. 투모로우바이 투게더 뭐 투모로우바이 투게더. 투모로우바이 투게더 있죠. 큐시트가 뭐 2년이면 어떡해요 2년이면. 큐시트 2년. 아 얼마 전에 혜니 형 엘리베이터에서 지금 머리 오늘 말 듣는 거 같아. 생각보다 자주 오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 만에 공연이죠? 콘서트? 오랜만이죠. 진짜 한 거의 1년 거지? 아니 저희 6월 13일 날 팬미팅 했었잖아요. 아 팬미팅? 아, 팬미팅 공연 팬미팅이랑 콘서트랑 다르니까 콘서트 작년 MOS MOS 이후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 한 요맘때쯤인 것 같은데 작년에 그 했었잖아요. 수술하게 많이 했었잖아요. 블랙노프 2부터 했다고 맞지? 맞아요. 근데 이제 큐시트가 굉장히 되게 아미분들이 좋아할 만한 곡들을 다 넣었어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네. 진짜 말 그대로 퍼미션 투 댄스니까 네. 되게 신나는 그런 노래들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아, 네. 네. 여기서 네. 댓글 하나 읽고 가시죠. 난 요즘 너무 좋아. 라는 분이 네.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아. 윤기야 오늘 너의 이름을 문신했어. 뭐라고요? 뭐? 윤기야 이름을 문신했대. 윤기 이름을 문신했어. 너의 이름을 문신했어. 너의 이름은 진짜? 반응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반응? 아니 근데 나 철자로 하면 되게 약간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오케이. 슈팅 같은 가슈.
S-U-G-A-R 아니면 그러면 윤기 뭐 이렇게 했어. 아 그럴 수 있겠네. 아니면 M-M-Y-K 막 이렇게. 와 근데 지금 지금? 지금 막 뭐 이 순간 지금? 아니, 마법처럼 지금? 지금? 빨리 좀 읽어주세요. 저희가 뭐해? 아니 아니 자꾸 아니 뭐해? 아니 아들이 다 하하 호호 아니 우리는 못 보니까 궁금해요. 보세요. 자 영어로 올라와서 약간 정지가 왔어. 아 영어도 H 아 이런 느낌이군요. 아 네. 오케이. 자 뭐 아무거나 읽어보세요. 오케이. 아 스페니쉬도 맞네요. 스페니쉬. 자 제일 좋아하잖아요. 띠아모. 아 띠아모. 오케이. 띠아모. I am 헤어스타일이 좋아요. 제가 헤어스타일을 할 게 있나요 제가? 제가 헤어가 없긴 한데. 김남준 you look cute. 남준이 여기서 한 번만 살짝만 좀 머리 완성. 이 댓글이 보이면 귀를 잡아요. 귀를 잡아. 찐 OST. 찐 아, OST. 찐 뭐 뭐였더라? 한라산이 아니고 그 뭐야? 지리산이요. 지리산이요. 지리산은 한라산. 무등산이 왜 나옵니까? 무등산이 왜? 아 무등산 한번 해주세요. 나중에 무등산 OST 한번 해주세요. 무등산 드라마 나오면 한번 이거 해가지고 보는 사람이 안 올라가. 보는 사람 이제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게 이거 뭐 레코딩 더 이상 우리 보는 사람이 없는 거야. 화질 왜 이렇게 좋아? 지금 아씨 왜 화질이 좋게 100K 88만 우리가 보기에는 48만에서 멈출 수 있어. 레코딩 말이야. 하나는 좋아. 여러분 저희가 요즘에 좀 소홀했죠. 저희가 연습하느라고 가시겠습니다. 아 근데 그 맞아 우리가 그 성숙 쌤한테 이제 또 좋은 소리 하나 들었잖아요. 뭐요? 딱 저희 연습하는 거 보고 뭔가를 느꼈다고. 오, 뭔가 에너지 확실히 있다고. 깊은 빡침이었으면 어떡하지? 아니, 아니 뭔가 생각보다 열정이었어요. 그 열정을 느꼈대요. 어이, 야. 네,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맞지, 맞지. 아, 저희 보고 아 역시 너네는 아직 가슴 속에 있는 뭔가가 있구나. 아, 맞아. 열정. 열정! 어우 너무 왜? 아니 뭐지? 왜? 아니 날씨가 추워졌다니까. 방금 좀 재밌어. 날씨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이제 옷 좀 아, 근데 난 좀 난 요즘 날씨 너무 좋아. 아, 저 바람막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난 제가 한 번 그 저기 집에서 나올 때 날씨 그 뭐 모르고 나신 반바지 입고 반팔 나시를 입고 나왔어요. 그날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최저 기온 영하 0도 어, 그럼 뭐 모르고 나왔지. 체감 기온 마이너스 3도 있다. 원래 나오나? 원래 겨울 멋쟁이들은 이제 춥게 입고 그렇죠. 여름 멋쟁이는 덥게 입죠. 나는 멋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 콘서트 이제 준비 거의 다 끝났으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대 좀 부탁드린다고 사실 켰어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제 간만에 읽으면 라이브이기도 하고 의미도 있고 간만에 그냥 이렇게 아 콘서트 전에 한번 이렇게 얼굴 한번 비춰드리면 아 준기 형 요즘 열일하던데? 열일이야. 아 저 최근에 그 요즘 리믹스에 뭐 프로듀싱에 난리 났어요. 아니 리믹스 되게 좋더라고요. 아. 어 나 되게 그 나중에 좀 여름에 뭔가 그 노래 그 버전으로 한번 하면 아니 윤기 형이 요즘 뭐 운동하고 뭐 골프 치고 뭐 언제 하는 거야 작업은? 작업 내일 하죠 작업을. 작업을. TMI다. 아니 이 형 총 받고 이 형 진짜 열심히 살아요. 진짜. 아니 여기 와서 아니, 잠시만. 이 윤기 형의 TMI를 너무 다 알려주신 거 같아요. 윤기 형이 항상 하는 거 있어요. 와가지고 윤기! 자, 저희 아버지도 맨날 저한테 골프 치자고 하시거든요. 아. 윤기 형 농구도 하고 자 그러면 작업 시간 있었어요. 작업 시간 많았습니다. 그러면 윤기 씨 TMI 나온 김에 각자 TMI 하나씩 풀어보죠. 오케이, 왼쪽부터 하시죠. 오케이, 제요 TMI 뭐예요? 잠깐만요. TMI요? 네. TMI, 스타일러를 샀습니다. 아, 굉장히 스타일러에서 물이 새가지고 스타일러를 썼습니다. 오케이. 이거 TMI 하나? 진영. 오케이, 의류 관리기. 네. 자, 의류 관리기. 아, 제 TMI는 아. 자, 여기서 영어 쓰기 금지입니다. 오케이. 아, 영어 쓰기 금지요? 영어 쓰기 금지. 바로 나왔는데. 알았어요. 자, 저는 오늘 수염이 좀 많이 자랐길래 쪽집게로 22개 뽑았습니다. 아~ 22개 뽑았다? 아, 네. 뽑아요? 아니 이게 털이 너무 얇아가지고 면도기로 안 밀리더라고요. 그렇죠, 뽑아야죠. 그래가지고 뽑아 버렸어요. 네. 이게 우리한테 득이 될까 싶긴 하다. 뭐 아무튼 윤기 형 일단 네. TMI 했으니까 그렇지. 태훈 씨 TMI 뭐예요? 태훈 씨 TMI 아까 나 말했던 그거? 저 뭘 말했죠? 그 우리 연습실에서
뭐야 뭐야 아 형님 그건 아니지 아 진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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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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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오케이 미안해 아 오케이 미안해 미안해 야 이건 내가 석진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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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멱살 잡아도 괜찮습니다 아 오케이 사과한다 그게 아니라 이제 저 MBTI가 바뀌었어요 어? 어 근데 나도 자주 바뀌고 와 나도 방금 전에 해봤는데 너 바뀌어 저 어제 아니야 그 문항 되게 많은 걸 OMR 그걸로 해봐야 돼 아, 그러니까 문항이 근데 그 MBTI에 정확하게 그거 채, 그걸 하는 그게 있다면서요? 아니 근데 어쨌든 계속 바뀌긴 하던데 나 세 번 바뀌었어. 아니 그걸 다른 거 거의 잘 안 바뀌어. 나 귀찮아서 시키지 않는 이상 난 MBTI 과몰입하는 게 가장 또 사실 문항 많은 거. 사람을 어떻게 16가지로 나누겠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막 문항이 한 200개 있던데. 그래서 뭐 나왔는데? 난 지금 내가 뭔지 몰라. 하여튼 앞에 글자는 I였어요. 뒤엔 기억이 안 나시네. 네, 그럼 기억 안 나. 뒤에는 어른 아닐까? 자, 아, 어른 아이. 좋은 날이고. 좋은 날이고. 치겠다 진짜. 자, 지민 씨. 자, 지민 씨 오늘 TMI. 뭐 있나요? 저 그냥 저 오 커피 마셨어요 오늘. 오. 와. 와, 진짜. 와, 진짜 이건 사실. 와. 굉장한 팀. 와 진짜 와. 어 여기 뭐 꼬고 나와가지고. 아 사실 이거는 제 살까지도 꼽혀 있는 거예요. 아 엄청난 TMI였어요. 살까지 꼽힐 게 없어요. 자 정욱 씨 TMI. 저는 최근에 고기 먹다가 어금니가 아작 났습니다. 어금니 박살났어요? 네. 아 어금니가 박살났다. 너 그때 나랑 먹었을 때도. 아 어제 시간에서 나더라. 치과냄새야 치과냄새 강아지 아, 치과냄새 못 참지 있어 있어 근데 아직까지 치과 못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굉장히 싫어 이거 아니, 오늘 거야. 오늘 치과냄새 나왔는데 뭐 그럼 뭘 같은 거야 너는? 아닌가? 저 그거 있어요 나왔는데? 뭐? 아 아니다 형 차례구나 아니 너 얘기해 난 괜찮아 저 충치 생겼어요 아 진짜 엄청난 TMI다 아아 대박이네 아 저도 엄청난 TMI 있어요 치를 잘하는데도 충치가 생겨요 네. 저는 요새 그 치아도 유전을 했어요 그 네.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잇몸이 시리더라고요 아 쥐 아, 그래가지고 아, 잇몸 좋아지는 약 먹고 있어요 아 쥐 우리 이제 마음 부분이 그만 얘기하면 슬퍼지네 자 저 마지막 내 거 아니야? 아 내가 말 좀 싫었다 아 저 제가 진영 이제 자전거를 이제 한 두 번 타봤어요 네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쳐다봐요 사람들이 너무 피, 너무 핑크예요. 아, 오케이. 네. 왜요? 그래서 잘 나가요? 길 가다가 아, 저기 핑크 단어 타면 형이에요? 아, 일단 다른 아, 일단 다른보다 한 두 배 잘 나가거든요. 아, 네. 잘 나가지. 근데 이제 사실 너무 약간 뭔가 핑크라서 존재감이 상당히 굉장히 뚜렷해가지고 감사하고 있다 형한테. 아, 아, 저희 또 운동하면 자주 보잖아요. 아, 자주 보죠. 아, 요즘 지영이 아, 형 거 올려야 돼요. 위버스. 그거 지금 위버스에 올리고 싶어요. 아, 진영이 네. 요즘 운동을 거의 매일 저희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해요. 그렇지 맞아. 매일 운동 인증. 매일 인증해주는 그 사진들이 참 매일 그 약간 그 이제 약간 그 본인의 이제 몸을 딱 해서 저희 그 톡방에 올려주거든요. 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 딱 취해가지고. 근데 그 정상적인 사진이면 모를까 이게 거의 현대미술이죠. 거의 작품을 하나 찍고 있어요. 너무 멋있는데 대각 작품형 대각고만이 모르는 거 있잖아요. 아니 거울에. 잘려가지고 팔밖에 없어요. 이건 이렇게 풀어. 오른팔 왼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팔밖에 없는데 근데 요즘 몸통이... 몸 전했죠? 이래. 몸통이 변하지 몸통이. 뭐 어디를 보라는 근데, 거야. 근데 글은 오늘의 운동 인증샷. 근데 그게 되게 꾸준하다는 거. 아 그거 이거 그냥 올려도 될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 오른팔 왼팔 이렇게 나왔다. 진영 마스크 썼는데 얼굴이 거의 시뻘개졌는데. 아 이게 저희가 요새 사무실 스케줄이 연습 때문에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사무실 나오면 운동하겠다는 약속을 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그냥 몸이 갈수록 좋아지더라고요. 어째 그럼 나중에 뭐 공개합니까? 아니요. 부끄러워서 그냥 공개 못해요. 어? 제가 오늘 인증샷 갑니까? 자, 콘서트에서? 자 재훈 씨 한번 만져보세요. 자. 어, 오케이.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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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때요? 저 반응 뭔지 알아요? 뭐 그냥 아니 어찌 원래 나보다 좋아 잠시 한번 봐주세요 오 지민이 아, 좋아졌는데? 맞아 맞아 오 어디가 가슴이고 어디가 배인지 모르겠어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왜 우리 VF 할수록 우리 2천만 들어가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우리 거품 낀 거 빠지고요 네. 여튼 지금 얼마 했나요 라이브? 저희 한 2만 7천 분 정도 아니 얼마나 아, 얼마나 어디지? 아 진짜 오래했네 2만 7천 분이면
우리는 그 제가 V앱 할 때만 생각하는데 참 그 V앱 그 본질을 한 2% 정도만 얘기하고 남은데. 아 이거 고객 이야기. 사실 아시죠? 저희가 V앱 스타트 주자인 거. 네. 저희 선두, 아 그러니까 그렇죠. 선두라는 게 이제 제일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했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그죠. 그런데 사실 가장 벗어나 V앱의 본질. 네. 근데 그러니까 참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할 얘기는 했어요. 네. 뭐요? 어떤 얘기? 콘서트 이제 곧 얼마 안 남. 야 우리 들어가자. 야 오늘 무슨 이야기 할까? 뭐 야 콘서트 이야기 하고 야 뭐 할로윈 이야기 하자. 정확하게 아 있잖아. 초반에 한번 한두 번 찍어주고 바로 다른 이야기. 하고. 예. 아 재밌습니다. 예. 아 오늘 TMI 내한 거예요. 아 그거 누가 시켰어? 예. 아유 태영아. 아니야 이거 진영이 시켰어. 아유 석진아. 아 진영이 있네 그러고. 그러니까. 잘했다. 아니 아미 여러분들이 그 제가 이번 시즌 제가 작은 거잖아요. 콘서트 얘기 좀 해줘. 콘서트 얘기. 그래 콘서트. 자, 어, 사실 아, 근데 콘서트 얘기를 뭐 해줄 수 있냐고. 볼드모트처럼 말할 수 없어가지고. 그치 우리 스포는 못하잖아. 일단 뭐 어떻게 얘기해요? 뭐 티저 관련된 거? 첫 번째 노래 얘기해요? 오빠 이거 오프닝 곡만 딱 얘기할까? 오프닝 곡 아, 얘기하면 그 감정 감이 그거 가져. 어떻게 엔딩 곡 얘기해요? 오케이 그러면 한 13번째 있는 곡 얘기합시다. 뭔지 모르잖아. 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의상 색깔 하나만 말합시다. 아 무슨 말이 조용해져? 그러면 이제 13번째 있는 순서 그거예요. 아, 아 슬퍼해드릴게요. 멘트. 저희 의상 중에 지금 멤버들이 입고 있는 옷 색깔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희 멤버 색깔 옷이 너무 다양한데요 지금. 뭐야 아, 그게 슬퍼야 그게? 슬프지. 힌트를 준 거야. 아 근데 콘서트는 좀 약간 아 이번에 이게 짠 하고 공개돼야. 저희 아 이거 해드릴게요. 진짜 스포. 어, 자 저희 필요한데? 이게 아 뭐야 그게 이번 콘서트는 저희한테도 약간 큰 도전입니다. 아 그렇죠. 아 그지 그지. 옛날에 대단한 도전이라는 프로 아세요? 아니 아니요. 대단한 아니요. 도전인가? 그 도전 하고서 막 도전하는 거. 무한 도전 아니에요? 무한 도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무한 도전 아니에요. 아무튼 정말 도전인데 네. 왜 도전인지는 아마 직접 당해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예. 저희가 또 예. 근데 모를 수도 있어요. 뭘? 그렇죠. 게임이 끝나고 난 후까지. 이게 도전인가? 이렇게? 이게 도전인가?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도전이 맞아요. 아, 우리한테는 도전인데 이제 보는 분들 보는 분들은 도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난 보는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방탄을 좋아한다면 좋아한다 나는. 야, 이 정도 얘기해도 되잖아. 이전이랑은 좀 다르다. 지금 멤버들이 스포하는 스포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많이 나와요. 그쵸? 그치 뭐 게스트를 볼 수 없잖아. 우리가 아니 뭐 노래 한 소리 아니 뭐 한 여섯 곡 투어투가 부르고 엔하이픈이 부를 수 없잖아. 근데 이거 뭔가 슬프다. 뭘? 투어투랑 엔하이픈 분들이 나오셔? 아 투어투 나와? 와 몰라요? 정말? 근데 우리도 모르게 준비가 됐나 보지? 네 아닙니다. 다 불러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불러. 사실이 아니에요. 네 요즘 엘리베이터 요즘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뵙는데 149분들 아 여러분 이거 얘기합시다. 제가 항상 너무 초췌해서 약간 좀 부끄러운 사람들 많아요. 아미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방금 지민이가 만든 친구가 마블 이터널스에 나온다. 아 사실이야? 나 왜 못 들었지? 그, 아 그래 이따 기사에 나왔더라고. 근데 그거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 근데 뭐 회사에 먼저 이야기 해주지 않았어? 나는 너무 좋지 않아.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어딘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제가 상상해봤어요. 마블 이터널스에 나올 때 제가 아는 마블 이터널스에 나오시는 분들 이제 마동석 선배님밖에 없거든요. 마동석 선배님이 딱 나와서 빡! 한 번 된가이 함정 모아서 빡! 유난히 이는 발톱이겠어. 아니 근데 그게 순실해. 왜 우리는 못 들었지? 뭔가 엔딩 크레딧이 나오면 멋있을 것 같아. 뭔가 아무튼 도대체 친구를 아니, 언제 나오시나 사실이긴 해. 사실이에요. 리조 씨의 곡이랑 이제 슬픈 곡이 이제 친구 아 리조는 나와요? 리조 씨의 곡이랑 리조! 네, 리조! 나 리조 버터 커버를 얼마 전에 봤어. 어, 나 몰랐어. 엄청 멋있던데. 오, 나 몰랐어. 내가 얼마 전에 봤어. 그. 리조. 리조. 디저스. 예. 어. 미쳤어. 예. 그래서 콘서트였냐? 콘서트 일단 즐겁다. 즐거울 거다. 콘서트 제목 공개됐나요? 아, 근데 콘서트에 대해서 얘기할 게 진짜 퍼미션 때? 퍼미션, 아 그렇지. 아, 그거 아닌가. 퍼미션 투 댄스. 네. 어, 그거 공개했죠. 딱, 그 진짜 공개된 거 아니야? 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딱, 니 값을 하는, 이제, 콘서트입니다. 그래요. 네. 자, 올 때는 이제, 더 설명도 필요 없이 직접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다가 네, 내가 직접 얘기할 것 네. 같은데.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진짜 아, 직접 보시면 돼요. 준비 많이 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콘서트 관람하실 때, 네. 이제 밑에, 그, 방석 같은 거 좀 많이 깔아 놓으시고. 그치.
지금 되니까 방음 부스도 좀 설치해 놓으시고. 네. 정국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층간 소음은 신경 쓰지 말자. 내일 그거는 내일에 본인한테 따지세요. 어, 사실 위험한 발언일 수 있어요. 네. 아, 왜냐면은 감당도 근데 본인들이 해야 된대요. 아니 저는 몰라. 그 방음제를 이제 사실. 아, 그래서 정국이가 지금 그거 층간 소음이 일어나지 않고 열심히 노는 방법을 점프하는 방법 알려줄 거예요. 이게 아 지금도 제가 그 제가 저번에 현대미술 하나 했잖아요. 어, 뭘 하셨어요? 여기 한 번 더 할 수 있기는. 뭐야? 되게 오늘 미술을 할 수 있는 이거 성공했네. 근데 아 그때는 백조였거든요. 어, 지금 흑조 흑조예요. 아, 흑조 플렉스와 아, 진짜 아 흑조네요 흑조. 뛸때 아니 흑조를 만들어야 돼. 아까 형만 이게 부끄러워? 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런 거 아니죠? 부끄럽죠. 건강이 좋아. 뛸 때 사람들이 이제 뛸 때 이제 이렇게 쿵쿵 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소리가 안 나. 이렇게 떠주시면은 완벽합니다. 근데 콘서트 보면서 저렇게 뛰진 않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일석이조죠. 왜냐면은 운동도 되면 야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저거는 박자를 맞출 수 없지 않아? 근데 엇박으로 맞춰야 돼. 뭐 어떻게 맞춰? 아 곡을 부를 수가 없네요. 엇박 정박 엇박 정박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엇박 엇박 정박 엇박. 여튼 여러분들 신나게 뛰어놀아주세요. 네. 자 이게 마지막 방구석 콘서트 이게. 여러분들 진짜 그 층간소음 하시면 안 돼요. 그래 올라간 콘서트 이게 마지막에서 좋다. 아 진짜로 와 제발 이제. 아 그랬습니다. 오케이. 이제 뭔 얘기 할래요? 이제 뭐 우리 뭐 다음 주에 마무리할까요? 네. 우리 간만에 뭐 동물의 왕국이나 할까? 동물의 왕국 뭐야? 동물의 왕국 동물의 그게 뭐야? 나는 사자. 다음 주에 사고 우리 슬슬 마무리해야 돼요 이제 다들. 다들 지금 콘서트 이야기를 일단 좀 하면서 네 마무리 쳐봅시다. 자 진짜 이번에 진짜 저는 마지막 온라인 콘서트였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진짜 이걸로 온라인 콘서트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진짜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만납시다. 제발 그만할 때 됐어. 그만할 때 됐어 진짜로.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방에서 이제 신나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저 엄청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쫄지 않고 열심히 할 테니까. 맞아요. 극중 붙들어 내시고 그럼 내년에 지금 연기장에서 봅시다. 사투리가 아니 형이 그래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에요. 어디서 얘도 이상해져가고 있고 뭐랄까 얘 아니 얼마 전에 심하시네. 너 뒷모습을 보는데 너가 막 사투리를 쓰더라고. 제가 했는데 다 섞여있어. 그니까 다 섞여있어. 아닌데요. 남준이는 사투리 있는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잖아. 근데 허석이 형이 그 침투력이 장난 아니야. 저 이제 그 우리 다 경상도가 4명이잖아. 근데 형은 다 그거잖아. 아 그러는데 근데 허석이 생각이 났다. 남준이요? 거기, 야 태영아 거기 좀 빨래 좀 해버려라. 언제 좀 빨래 얘기해. 빨래 했어야. 다 했어야. 네 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마무리하시죠. 네. 스케줄 하러 갑시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방구석 주경기장에서 만나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최고입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거 그러면 이제 땡. 자 Music's coming, going, and nothing I can stop my mood. Hey, yeah. Oh,